나도 옛날에 무슨 경우 있었는 줄 알아? 어떤 경우 있어요? 얘기해줘. 내 얘기해줄까? 예. 네. 나 진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. 아이스박스 던지고? 아, 뭐 개수를 봐야지. 아니야, 좀 조용히 해. 떠들지 마. 네, 그러네요. 아니, 나 뭐지? 괌에 갔었어. 애들 데리고. 괌에 갔는데 전화를 했다, 이제? 전화를 하는데 수학이 너머로 안 봤는데 얘가 자꾸 어딘가 있는 것만 같아. 안테나가 막 쓰기 시작을 하는 거야. 그러고 나서 아침에 전화를 해도 안 받아. 그러더니 낮에 아팠대. 그래서 아는 동생을 시켰어. 근데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은 씻고 샤워하고 하잖아. 수건 몇 개, 컵 몇 개 있나 보라 그랬어. 개수를. 집에 한 게 아니야. 들어봐. 그리고 나서 하나가 비더라. 그래서 그 동생한테 야, 아파트 관리실 가가지고 도둑 들었다 그러고 CCTV 까. 깠는데 정말 집요하다 그거는 진짜. 아니 아니 내가 그 집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. 근데 계속 거짓말하는 거야. 근데 거짓말하면 나도 이래. 어.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지금 남자분들 참고하세요. 시인님 있는데 가지 마세요.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야지 시인을 하더라고. 어 근데 진짜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까고 어 감자탕집 가는데 청바지 입고 신발 뭐 신고 티 뭐 입고 누구랑 뭐 정장을 들고 그렇게 기어 나갔냐 이랬어. 그랬더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기분이 더 들어. 더 웃긴 거 뭔지 알아? 야, 나이트 갔냐? 안마 갔냐? 룸사롱 갔냐? 다 갔어. 졸라 놀고 싶었나 봐. 아니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면 바람 피는 거라고 하시는데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그거는 바람 피는 바람 건 아니지? 아니야.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나 아는 오빠인데 차에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. 헐. 이 오빠는 유부남인데? 유부남이야. 유부남인데 집에 되게 잘해. 되게 잘하고 막 골프 치러 갔다 와, 올 때도 막 와이프 태워갖고 퇴근하고 막 되게 자정당한데 내가 골프 치러 갈 때 이 오빠 차를 어떻게 해서 탁 얻어타게 됐어. 근데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. 뭐야?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친한 동생이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. 아 이거 그냥 뭐 여자들이랑 연락하는 거야. 근데 그거 보고서